대통령 금지에 다시는 다준 그게 뭡니까? 완전 점도둑이 소도둑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137% 다만지 174%까지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160%라고 치더라도 이 양반 137에서 3% 더 주고 140하고 160만 비교합시다. 20% 무상지분 차이 나요. 그럼 우리 지금 소형 11평하고 18평이 있는데요. 지분에 따라서 소형은 17평, 18평은 30평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평수도요, 20%가 얼마인지 압니까? 6천만 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5월 3일 이사회의 열고, 5월 6일 대원의 열고, 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해놓고, 설명회 하고, 해임청이 이루어졌다고, 당신은 6월 18일 날 임의로 시공사선정 무단다 발표하고 잠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사회하고 심의하는 이사회하고 의결하는 대원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자기가 지명해서 대의원들 뽑았으면 어떻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사람 우리가 조합장을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 직장 월급 2학만 뭐 임원 뭐 요즘 뭐 한 따져보니까 1억 가까이 되더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경변이나 여기 저 사무실 근무하신 분들도 출범에 도장 찍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런 권리를 찾고 책임을 하기 위해서 출범 도장 찍는 데야 되는데 6월 10일 날 발표하고 25일까지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하면서 출범에 도장 찍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웅보다 더 성스러운 영웅이라는 성웅 이순신 장군, 그죠? 이분 성웅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을 무찔렀습니다. 아니, 마저 죽을망정 여기서 자기는 조합원을 생각했다면 지켜내고 시공사 선정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시행착오 걷지 않고 분명히 확실하게 끝내줍시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